새해 아침부터 소리요. 기아 차량 가격이 디젤이 웬 195만 원으로 75만 원이 올랐어. 마력은 떨어지고 이런 어떻게 하라고. 자, 2022년 새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자,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기아에서 디젤 금액을 75만 원씩이나 팍 올렸습니다. 자, 마력수도 줄어들었는데 금액까지 올리다니 참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80% 이상이 가솔린이지만 그래도 디젤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오늘 차량은 2022년도 첫 출고 차량인데요. 첫 출고 차량 튜닝 제로,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순정 상태 실내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외장 쪽은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재질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내측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 단열재까지 모두 뿌려져 있어서 단열 효과, 방음 효과, 기아 순정에 있는 철판 재질보다 확실히 좋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의 다름 역시 외장에서 보여 있고, 현재 선팅도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지 않는 그대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상태 스노우 화이트 펄 측면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실내 쪽도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22년 이렇게 기본 튜닝 없는 차량 비추면서 시작할 건데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입니다. 9인승이고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는데, 역시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원하시면 수용한다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가장 큰 장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옵션, 다만 냉온 컵홀더는 없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냉온 컵홀더는 없이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핸들 역시 순정 상태인데요. 핸들도 많은 분들이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을 선택을 했는데 순정 핸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바닥 쪽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대부분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트렁크와 함께 하는데, 본 순정 상태도 보고 역시 이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리는데, 현재는 순정 매트 깔리지 않은 상태. 순정 매트는 정말 쓸모가 없죠. 자, 일렬 전체적으로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많이들 하는데 순정 상태의 나파 가죽 시트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어떠신가요? 새들 브라운 순정 상태 보고 있습니다. 선팅도 안 된 상태고요.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대부분 사이드 스텝을 많이 하는데 역시 본 차량 사이드 스텝 없는 상태도 비춰봅니다. 그리고 2열의 바닥 쪽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바닥 부분 순정 상태도 한번 봅니다. 대부분 평탄화 및 요트 바닥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순정 상태도 2022년은 첫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시트 역시도 순정 상태, 목베개 없이 그대로 비닐 씌워진 상태 보고 있고, 측면 쪽에도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없이 순정에 있는 망사형 커튼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정 상태를 본 다음에 어떤 튜닝을 할 것인가, 자, 튜닝을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한 번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자랑 상부 쪽 올라갑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역시 2022년대도 열심히 달려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상부 쪽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과 순정 부품 사이에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대 2시간 이상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센터하고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센터 등은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도 설명해야죠. 이렇게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뿌려지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정말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 비교 구매하는 2022년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정말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전체적으로도 한번 아래쪽 비춰보고 후면 쪽에서도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디젤 소리가 정겹게 들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디젤 가격이 75만 원씩이나
올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소비자분들의 몫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자, 후석 쪽으로 가시죠. 후석에서도 설명이 나갑니다.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많이 다르다고 설명 2021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썬팅이 안 된 상태고요.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부착되어서 출고되는 순정 상태, 042, 825의 77 로고 2022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자, 후석 쪽 오픈했습니다. 후석 쪽 상부 쪽에 현재 커튼 없이 순정 상태, 여기에는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를 장착하면 차단 효과 확실히 많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디젤 시그니처 9인승 실내 새들 브라운 풀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후석 쪽에서도 한번 독립 시트 2열 3열 비춰보고 바닥 쪽에 순정 상태 비춰봅니다. 바닥 쪽은 대부분 통로석까지 누티크, 즉 요트 바닥을 많이 했죠. 순정 상태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석 쪽엔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 그리고 순정 매트, 그리고 싱킹 시트가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아트원 전주지사 데모카로 사용될 차량이고 2022년도에 첫 출고 차량으로 이렇게 등재를 합니다. 자, 상부쪽 후석쪽에서 한 번 더 비춰볼 건데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시면 정말 정말 서운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후석에서의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줬으면 합니다. 자, 2022년도에도 늘 설명하지만 하이리무진이 아직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 제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선택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순정 상태의 실내 모습,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디젤 차량 75만원 가격 인상된 소식 역시 첨부할 건데요. 선택, 즉 가솔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트원에서 LPG 모델도 출시한다는 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원24 채널에서 2022년도 첫 출고, 튜닝 없이 출고되는 차량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